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탱이 김승훈이에요. 제가 지금 여름 휴가철에 지금 이제 한일 외교 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 불화수소에 시작돼서 반도체 가격이 엄청난 상승세로 인해서 지금 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램 8GB에 35,000원대였던 그램 가격이 지금 램 8기가에 5만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램을 16기가바이트를 구성하는데 10만원이 넘게 들어가고요. 32기가바이트를 구성하는데 20만원이 넘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고사양 PC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상당하게 어려움이 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견적을 계속 좀 이리저리 한번 좀 견적 구성을 해보면서 유튜브에는 아직 안 올렸었는데 그래서 좀더 수정된 견적 그 가격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격 기준은 8월 10일 기준이에요. 단화 8월 10일 기준의 그 가격표인데 자 일단은 인텔 견적부터 가볼게요. 왜냐면 제가 인텔하고 AMD, 암드하고 제가 다갈 거기 때문에 일단 인텔 제일 싼 거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 견적에 의하면요. 인텔 그 코어 i3도 아니야. 코어 i3도 아니고 인텔 펜티엄 골드가 들어간 견적이에요. 원래 제가 이 펜티엄 골드나 그 AMD의 그 에스런 그 프로세서는 안 넣으려고 했는데 요즘에 그 반도체 가격 때문에 그 램하고 SSD 가격이 너무 올라 버려서 어쩔 수 없이 2급의 견적을 부활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 펜티엄 골드에서는 제가 램을 4기가 2개에서 8기가로 맞췄는데 이 8기가 견적에 램이 5만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 SSD 가격이 지금 SATA SSD가 6만원대 초반이에요. 물론 뭐 마이크론 이런 걸로 가면 5만원대로 살 수도 있는데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SSD는 제가 그냥 계속 삼성 거로 넣고 있고요. 다만 가격이 살짝 올라가는 여파는 있어서 제가 기본 견적을 500GB로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SSD 기본 견적은 250GB고요. 자, 일단은 그래서 이 견적으로 시작을 해요. 이 견적으로 시작을 하고 지금 요 케이스는 이제 큐브형 케이스인데 일단은 그 마이크로 ATX 사이즈까지는 꽂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큰 부품들은 이제 여기서 꽂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요 앞에다가 200mm짜리 대형 팬을 달 수가 있는데 기본 장착이 아니니까 뭐 장착하실 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셔야 돼요. 안 달아도 뭐, 앞에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앞에 거의 망사 수준의 구멍이기 때문에, 흡기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자연 흡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팬으로 흡기하는 것보단 조금 약하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세요. 그렇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인텔은 다음 견적이 아까 이게 35만원대 견적이었으면요. 인텔은 다음 견적이 68만원으로 뛰어올라요. 그 이유는 제가 현 시점에서 인텔 i3 9세대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i3 9세대는요. 그 누가 봐도 추천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i3 9100이 내장 그래픽이 있었으면 아마 추천을 했겠죠. 그래픽 카드를 안 껴도 되니까. 근데 그 9100F에 F가 붙으면 내장 그래픽이 없거든요. 근데 솔직히 i3 4코어 4스레드 프로세서의 CPU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 굳이 그 가격대 견적 짜는 사람, 그 급의 견적을 짜는 사람들은 보통은요. 이 가격의 문제도 그렇고 용도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픽 카드 안 껴요. 응? i3 쓰는 사람들이 그래픽카드를 잘안 껴요. 그래서
내장 그래픽이 없어서 거의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i3급의 4코어 4스레드 견적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요, 한 세대 앞선 i3 8100이 지금 정품은 없고 벌크만 있거든요. 벌크로 사시거나 아니면 그냥 그 4코어 4스레드, 이따가 제가 AMD 견적도 얘기는 하겠지만 AMD의 뭐 2200G나 3200G를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i5급이기 때문에 램은 16GB 구성으로 올라가고, 일단은 램도 여기서부터 기본 구성은 16GB로 가요. 네. 근데 이제 16GB가 되니까 지금 이게 SSD 가격보다 램 가격이 더 비싸지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램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 지난달하고 비교해서 무려 15,000원이나 올랐어요. 그 8GB 한 장짜리 기준으로 35,000원에서 5만원대까지 가격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뭔가 좀 되게 쪼들리게 짰어요. 일단은 9400F, 9500F가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인텔의 i5는요, 9600K하고 9600K 이한 모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내장 그래픽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견적이 확 뛰어요. 30만 원 이상이 뛰어요. 그래서 9400F에다가 일단은 RX 570부터 시작하는 견적이에요. RX 570 견적이고요. 여기서 좀 몇만 원더 쓰고 싶으시다 하면요, 네, 그래픽 카드를 RX 580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몇만 원더 쓰고 싶으시다 하면 그래픽 카드가 GTX 1660으로 올라가요. 여기서 더 쓰고 싶으시면 GTX 1660 Ti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쓰고 싶다 하면 그래픽 카드를 RTX 2060으로 올리는데, 자, RTX 그래픽 카드부터는 파워가 한 단계 올라갔어요. 이게 전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파워가 한 단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RX 5700이라는 그래픽 카드가 있어요. RX 5700이라는 그 레이디온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그 그래픽 카드가 RTX 2060하고 좀 가격대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성능도 비슷하다고 하고, 근데 전력 소모가 많은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RX 5700은 제가 굳이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9400F에서 제가 계속 그래픽 카드만 올렸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뭐 사실 몇만 원더 올리는 거면 CPU를 9500F로 바꾸면 되는데, 솔직히 9500F로 CPU를 올렸다고 해서 그 가격만큼 CPU 성능이 크게 올랐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요 i5급에서 정 CPU를 올리고 싶다 하시면요, i5 9600K를 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메인 그 오버클럭이 되는 메인보드다 보니까 메인보드를 B360도 아니고 G390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기본 쿨러도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정 9600K를 쓰고 싶으시다 하시면 쓰는데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9400F로 갔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여기서 1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견적일 거예요. 1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견적인데, 그 다음 인텔의 견적대는 148만원대로 확 뛰어요. i7 8700이거든요. 물론 i7의 앞세대 견적이지만 지금 9세대는 아니에요. 근데 6코어밖에 안 되지만 스레드가 12개이기 때문에
i7 9700 시리즈하고 비교를 했을 때 멀티스레드 작업 성능에서는 그거보다는 솔직히 훌륭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물론 이 i7 8700은 CPU 오버클럭은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이거하고 비슷한 AMD의 라이젠 3600의 견적이 이거보다 가격대가 조금 싸거나 비슷해요.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라이젠 3600은 X가 아니더라도 이제 PBO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많이 좀 좋아져가지고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 AMD 견적으로 그러니까 좀 오히려 3600 시스템이 i7 8700보다 드디어 좀 인기가 좀 많아지게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2600 시리즈가 썩 좋진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도 i7 8700이 인기를 얻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라이젠 3600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8700의 인기는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i7 8700은 기쿨은 있는데 기쿨을 추천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용도가 바뀌기 때문에 제가 SATA SSD가 아니고 M.2 SSD를 넣었는데요. 그 반도체 가격이 지금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제가 그 SATA에는 제가 860 EVO를 넣었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M.2에다가 970 EVO 플러스를 넣지를 못했어요. 970 EVO 플러스를 못 넣은 이유는 너무 비싸져서 그래요. 지금 이 EVO 플러스 970 EVO 플러스를요 그 SSD 가격 한번 볼까요? 지금 이 970 EVO 플러스라고 자, 860 EVO가 250기가가 63,000원대예요. 그리고 250기가 EVO 플러스가 10만원이에요. 근데 500기가가 14만원이에요. 자, 그런데 비하여 그 이 병행 수입 NVMe SSD PM981 이거는요 512기가에 88,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512기가를 견적으로 넣어놨어요. 하지만 단점은 있어요. 이거는요 원래 그 해외 수출했다가 병행 수입 다시 재수입한 거라서요 그 이거는 그리고 OEM용 M.2에요. OEM용 M.2고 원래 그래서 그 업체에 대량 공급하려고 만든 건데 해외 수출했다가 다시 재수입한 거라서 삼성에서 AS를 해주지 않아요. 이 SSD는 삼성 국내 서비스 센터에서 AS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각오를 하고 사셔야 돼요. PM98 성능 자체는 970 EVO 플러스하고 별로 차이는 안 나요. 한 970 EVO하고 약간 비슷할 수도 있어요. 기존의 970 EVO 아니면 아니면 그 SATA SSD 중에서요 좀 옛날 거 있어요. 그 860 EVO M.2 하고 근데 그 860 EVO M.2는 SATA SSD예요. NVMe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런 고사양 프로세서 쓰는데 NVMe를 안 쓰면 솔직히 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꽂아서 AS가 좀 불편하다는 점만 빼면 가성비에선 쓸만하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 작업 용도기 때문에 일단은 그
1TB의 HDD가 추가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케이스도 그 SATA 디스크 베이를 장착할 수 있는 걸로 제가 바꿔줬어요. 좀 멀티베이를 장착할 수 있는 그 케이스로 바꿔줬어요. 근데 이 멀티베이가요, 그 틀이 고정이 돼 있어요. 틀이 고정돼 있어가지고 그 3펜 그래픽 카드를 달 수가 없어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이 케이스는. 제가 쓰고 있는 케이스예요. 브라보 텍스테스 EX270. 제가 쓰는 케이스, 제가 써본 케이스라서 이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기본 펜이 전면 두 개, 윗면 두 개, 후면 한 개. 기본 펜 달려 있어요. 기본 펜이 다섯 개나 있어요. 그 점은 좋아. 그리고 이제 파워도 600W에서 이제 골드 효율 750으로 올라갔어요. 파워가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부품별로 올라간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RTX 2060을 그대로 놔뒀는데 메인보드가 B360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견적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돈을, 가격을 좀더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100, 좀 160만원 살짝 안 되는 견적으로 그래픽 카드를 RTX 2060 슈퍼로 바꿔줬어요. 그래픽 카드를 RTX 2060 슈퍼. 자, 그 다음에 i7 8700에서 다음 단계 견적이 하나가 더 있어요. RTX 2070을 제가 뛰어넘었어요. RTX 270을, 2070을 건너뛴 이유는 2070 그냥 노말하고 2080 노말은 단종 예정이기 때문에 RTX 2070 슈퍼로 바로 올라갔어요. RTX 2070 슈퍼까지만 다룰게요. RTX 2080 슈퍼는 지금 이 케이스를 쓰시면 안 되고, 이제 브라보텍 거에 중에서 그 850엔, 그 트레저 850엔 타이탄 글래스, 이 케이스 블랙 앤 화이트가 있거든요. 그거는 HDD 베이를 그 이제 파워 베이하고 그 같은 높이에 있어서 그 케이스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HDD 베이를 뺐다가 다른 거 힘든 거 조립 먼저 하고 다시 나중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편해요. 그리고 3열 그래픽 카드를 낄 수가 있어요. 3펜 그래픽 카드를 낄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케이스를 그 850M 그걸로 바꾸시면 돼요. RTX 2080 이상을 꽂으시려면. 그렇고, 그래서 RTX 2070 슈퍼가 들어가고요. i7 8700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렇고, 그 쿨러가 이제 서머랩이, 여기까지 서머랩이 들어갔는데, 자, 그 다음에 올라간 견적이, 네, 이제 서머랩, 여기까지 서머랩이에요. RTX 2070 슈퍼. 왜냐면 i7 9700이거든요. 논케이에요. 논케이라서 B360 메인보드에다가 그 쿨러를 이걸로 그냥 계속하고 있어요. 만약에 9700K를 쓰실 거면요, 녹투 하나, 공랭 중에서 녹투 하나, 아니면 이제 일체형 수냉쿨러 있어요. 수냉쿨러 쓰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RTX 2080 꽂은 거는 케이스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견적을 넣지 않았어요. 가격이 너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내가 만약에 i9 9900KF를 쓰고 싶다. 9900K하고 9900KF하고 5, 6만원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가 9900KF를 넣었어요. 자, 그리고 G390 메인보드를 넣었는데, 제가 게이밍 프로 카본을 쓴 거는 여기부터는 M.2 방열판이 기본으로 돼 있어요. M.2 방열판이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는 MSI G390 보드들 중에서 제일 저렴한 모델이에요. 그걸, 그거에서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케이스가 케이스였기 때문에 RTX 2070 슈퍼를 넣고, 그래서 9900KF, 그러니까 인텔 CPU가 필요한 작업용으로, 그러니까 게이밍보다는 조금 작업이다. 인텔인데 작업이다. 이런 분들한테 이런 견적이에요. 그리고 2070 슈퍼가요. 2070 슈퍼가 RTX 2080 노말하고 조금 뭐 그렇게 꿀리지 않을 정도의 성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갔어요. 그래서 파워를 750을 넣어놨는데요. 만약에 좀 파워가 불안하다. 그러면 파워를 850으로 올리시면 돼요. 근데 솔직히 이 정도 파워로도 충분히 쓸수 있어요. 이 정도 파워로 충분히 쓸수 있으니까. 진짜 최소한으로 쓰면, 이 200만원대 초반으로도 9900KF를 꽂을 수가 있다. 이구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할 인텔 견적은 이걸로 끝이에요. 지금 램 가격이 너무 오른 시점에서요. 여기서 가격을 더 올리면 250만원대가 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250만원대 이상의 시스템은 웬만하면 지금은 사지 않는 거를 제가 말리고 싶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라이징 AMD 견적 할게요. AMD 견적. 자, 31만원대 견적이에요. 32만원. 31만원, 2만원 견적인데, 에슬론 200G, 이 아까 펜티엄G 그 5420처럼 2코어 4스레드에요. 근데 이거 200G는 오버, 그, 성능 땡겼을 수가 없고요. 펜티엄G 5420이 좋은 점이 땡겼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거고요. 자, 멜론 서비스 개선 작업이라서, 멜론은, 네, 끄도록 할게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는 역시 A320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램은 역시 4기가 두 장, 8GB를 꽂았고요. 솔직히 이 용도 쓰실 분들은 여기서 더안 쓰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견적으로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 견적은 이제 40만원 견적인데 라이젠 2200G가 들어갔어요. 자, 3200G가 나왔는데 왜 2200G냐?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비싸요, 3200G. 3200G가 지금 시점에선 솔직히 비싸요. 그래서 2200G를 제가 여기다 견적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몇만 원더 쓰실 거면 3200G 가지 마시고 2400G를 가세요. 2400G 4코어 8스레드예요. 4코어 8스레드면 i7 860이 4코어 8스레드였는데 근데 그거보다 이게 성능이 더 좋을 거예요. 2400G가. 이게 조금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더, 견적을 더 쓰고 싶다 하는 분은 2400G에서 그래픽카드를 추가하세요. 참고로, 3400G로 가실 경우는요, 여기서 몇만 원더 쓰셔야 돼요. RX 570 견적이고요. 그 다음에 RX 580은 더, 뭐, 여러분들 아까 몇만 원 정도 더 들어간지 보셨으니까, 바로 GTX 1660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솔직히 2400G에 GTX 1660을 꽂을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고, 그 다음 제가 보여드리는 견적. 딱 102만원 견적인데,
그 라이젠 3600에다가 GTX 1660 Ti를 꽂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가 MSI의 원래 B450M 박격포가 있는데, 박격포 맥스가 나왔어요. 조금 몇만 원 비싸요. 자, 박격포 맥스를 꽂은 이유는요, 그냥하고 노말하고 맥스의 차이가, 맥스가 이제 라이젠 3세대가 나온 시점에서 B550 메인보드가 안 나왔어요. B550 메인보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B450 기존의 2세대에 맞춰서 나왔던 메인보드를 조금 성능을 끌어올린 메인보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박격포 맥스를 포함시켰어요. 이게 조금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박격포 맥스로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용도가 좀 확실하신 분들, RTX 2060이죠. RTX 2060은 이제 용도가 확실해요. RTX 2060 견적이면요, 방송이에요. MVNC 인코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MVNC 인코딩은 1660Ti도 되는데, 향상된 MVNC 인코딩은 RTX 2060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라이젠 기준으로 원컨 방송이 가능해요. 인텔에서는 i7 8700부터가 원컨 방송이 좀 안정적이고, 물론 인텔의 i5로도 토크 방송은 되는데, 근데 그래픽카드 MVNC 인코딩밖에 못하고요. 그렇고,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 인코딩은 못해요. 인텔 퀵싱크가 있는데, 9400F는.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라이젠 3600에다가 RTX 2060으로 향상된 MVNC 인코딩 써서 M.2는 역시 PM981이 들어갔고 케이스가 바뀌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용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케이스를 바꿔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성능을 한 단계 올린 견적, 그래픽 카드를 RTX 2060 슈퍼로 올렸어요. 슈퍼인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전력 소모가 조금 많아질 것도 있고 성능을 좀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기본 쿨러를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 견적에 개쿨이 들어갔던 이유는 최소한의 견적인 거예요. 라이젠으로 원컨 방송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적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기쿨을 탈출한 거지. 기쿨 탈출한 거. 한 RTX 2060 슈퍼 이 견적을 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80만 원대 견적이에요. 3700X고 여기서 이제 X570 중에서 가장 그 기본 단계급의 메인보드, 보급형 메인보드 넣었어요. X570A 프로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램 8코어 16스레드인데 여기서 만약에 나는 작업을 좀더 집중을 하고 싶다 하면 램을 32GB로 올리시면 되겠죠. RTX 2070 슈퍼를 넣었고요. 여기 혹시 만약에 이 3700X에서 그 그래픽 카드를 RTX 2080 슈퍼로 올리고 싶다 하면 케이스도 같이 바꾸셔야 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케이스 쓰시면 되겠어요. 물론 3700X부터는 기쿨이 레이스 프리즘 쿨러기 때문에 이 정도급 쿨러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4대 쿨러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공랭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 3900X, 좀 최대한 저렴하게 짜봤는데, 240만원 미만 견적이에요. 3900X고, 그리고, 게이밍 엣지로 메인보드를 올렸어요. 왜냐면,
이게 와이파이 지원이 되는 최소한의 메인보드고, 그리고 이제 그 방열판 수준도 그렇고, 3900X에다가 X570A 프로를 쓰기에는 전원부가 불안해요. 물론 이 3900X의 메인보드에 권장하는 거는 최소 X570 에이스부터를 권장하는데, 에이스나 큐레이션은 아직 안 나왔어요. 크리에이션이나 아니면 갓나이크를 권장드려요. 사실 갓나이크가 최고인데, 그래서 만약에 3950X가 나오면 3950X부터는 감당하려면 최소 X570 에이스부터나 감당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는 RTX 2070 슈퍼를 넣는데, 여기는 램이 16기가로 돼 있죠? 정말 좀 작업에 특화되고 싶다 하면 32기가로 올리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글카를 올리고 싶으시면 2080 슈퍼로 가시면 돼요. 돈이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근데 HDD를 제가 1테라밖에 안 넣어놔가지고 좀 그래요. 그렇고 파워가 850W가 들어갔어요. 3800X부터는 파워가 850W가 들어가요. 그리고 공랭 쿨러의 끝판대장 녹투아 쿨러를 넣었어요. NHD15가 사실 최고긴 한데, 근데 그 NHD15는요, 쿨러가 너무 커서 램을 만약에 풀뱅크 32기가로 쓰실 분들한테는 간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간섭이 생겨서 다른 부품을 꽂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NHU12를 제가 추천을 해요. 저는 NHU12를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250만원을 추가하는 견적은 오늘 제가 소개하는 견적에는 없어요. 이유는 램 가격이 너무 비싸요. 여기서 만약에 250만원대 램그 견적을 만들고 싶으시면요, 램을 32기가로 올리세요. 램을 32기가로 올려서 작업용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거 쓰실 분들은 아마 HDD가 1테라가 아니고 최소 2테라, 4테라 가지겠죠? 그러면 250만원 그냥 넘길 거예요. 그 이상은 제가 오늘은 추천드리지 않겠어요. 모르겠어. 3950X 견적은요, 아마 250만원은 안될수 있어요. 3950X가 CPU 가격이 지금 이 추세면 최소 90만원, 최대 100만원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2950X보다는 3950X가 쌀 거예요. 왜냐면, 쓰레드리퍼거든요, 그쪽은. 쓰레드리퍼에서 3900X하고 코어 개수가 같은 게 2920X예요. 지금 이게 84만원이에요. 이게 84만원이고, 지금 3900X가 이게 3900X가 지금 상황에서, 네. 지금 상황에서 3900X가 좀 81만원. 근데 이러면 2950X가 지금 107만원 정도인데, 내가 보기엔 3950X가 100만원은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요. 100만원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6코어 32스레드가. 그렇구요. 현재 2970WX 24코어 48스레드가 168만원대구요. 그 다음에 2990WX가 32코어 64스레드, 이게 215만원 정도예요. 뭐 일단은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스레디리퍼는 제가 지금 그 견적에 포함 안 시키고 있는 거 아시죠? 왜냐면 그 스레디리퍼 쓰실 분들은 제가 여기서 견적을 짜기에는 조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점이 따라요. 그리고 일단은 그 인텔의 코어 X 시리즈나 라이젠의 스레드리퍼 시리즈를 하시는 분들은 게임을 안 하시거든요. 용도가 안 맞아요. 아, 물론 대도님은 그 2950X를 송출용으로 쓰고 있지만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2부 컨텐츠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2부 컨텐츠 여기까지.